다음 날 아침. 오늘은 막내가 유난히 더 심하게 보채기 시작합니다. 로린이 일하러 나갈 때마다 치러야 하는 전쟁입니다. 더 지칠 시간이 없습니다. 단단히 마음 먹고 집을 나서는 로린. 우는 막내를 두고 가는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그래도 로린은 애써 외면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로린이 찾아간 곳은 강바닥이 아닙니다. 6개월 전까지 친구들과 함께 공부했던 초등학교입니다. 하지만 공부하러 온 곳이 아닙니다. 로린은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실 땐 로린도 저 안에 있었습니다. 친구들처럼 교복을 입고 교실 안에서 마음껏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꾹꾹 마음을 눌러왔습니다. 힘들어도 속이 뭉개져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버겁지만 지금은 자신보다 어린 동생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리는 오늘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쯤이면 예전처럼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을지 로린도 알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속상했던 마음을 툭툭 털고 다시 부지런히 집안일을 챙깁니다. 하지만 막내가 그냥 조용히 넘어갈 리 없습니다. 해지기 전에 얼른 다녀와야 하는데 막내가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습니다. 좋기 왕복 한 시간은 걸리는 길. 하지만 이번엔 막내를 두고 갈 수 없었나 봅니다. 힘이 들어도 막내를 업고
함께 가기로 합니다. 철없는 막내는 그제야 울음을 그칩니다. 그런데 마을 안에 공용 지하수가 보입니다. 한 달에 우리 돈으로 약 240원. 이 돈이 없어 아이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마을을 벗어나 30분을 더 걸어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우물입니다. 공용 지하수가 생긴 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곳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물이라곤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해 얼마나 오염됐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겐 이 물도 귀하기만 합니다. 이조차도 없으면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깨끗한 물이 아니란 걸 알지만 이렇게라도 목을 축일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리고 늘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익숙한 로린에겐 이 물이라도 가득 채워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음날 강바닥에서는 오늘도 좋은 모래를 얻기 위한 치열한 사투가 벌어집니다. 얼마나 깊게 팠는지 로린이 있는 곳이 마치 동굴 같습니다. 이번엔 어떻게든 꼭 제 값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12살 가장이자 엄마가 된 로리는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희망을 품어봅니다. 부모님을 잃고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아이들. 어린 동생들을 위해 온종일 일을 해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기도 웃음도 사라진 보금자리엔 고통과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5남매는 다시 꿈을 꿀 수 있을까요? 1년 후 잠비아에서 다시 만난 5남매. 얼굴엔 1년 전엔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젖먹이 막내도 몰라보게 밝고 건강해졌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집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합니다. 물로 배를 채워야만 했던 막내도 이젠 더 이상 배고픔에 울지 않습니다. 블랙스톤은 튼튼한 새 배를 타고 멋진 어부가 되는 꿈을 꿉니다. 오남매는 다시 희망을 노래합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 만든 행복한 변화입니다.